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요즘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일본 대사 생활 끝내고 돌아와서 서울의 세종재단 이사장을 일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소주 있으시죠? 예, 예, 예. 뭐 대사님은 뭐 우리 정치권에서 뭐 손꼽는 일본통이시고 뭐 박사학위도 뭐 일본에서 받으셨고 또 주일대사도 하셨고 한일 의원임명에서도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거든요. 요즘 뭐 양국 관계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좀 삐걱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뭐 이 한일 관계를 푸는 해법이란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당 한 방에 딱 풀어버릴 수 있는 신출귀몰한 해법이란 거는 없습니다. 단지 저는 오랫동안 싸워왔던 일본과의 신뢰관계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이걸 활용하면서 저희 대사 시절 3년 2개월 동안은 딱 한 번의 망언도 나오지 않고 저희들이 하고 싶었던 일은 거의 다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통화 그 위기에 들어갔을 때는 일본에서 300억 달러의 통화수사핑도 할 수 있었고 2010년 강제병합 100년 되던 해에는 칸나오토 총리로부터 가제 담화문도 받아내고 또 조선 왕실 의궤 등 조선 총독부와 약탈해 갔던 책 1,205권을 제가 반환해 내기도 하고 하여간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되어져서 역사상 한일관계 가장 좋을 때라 그랬는데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되어버린 겁니다. 양쪽의 밀사들이 밑에서 물밑 접촉을 해서 입장 정리를 하고 그 후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물꼬를 확 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선 6기 이제 부산시장 선거인데 대사님도 이제 그 중에 주요 이제 후보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도전하면 세 번째 도전이 그렇습니다. 현재 입장은 어떠십니까? 뭐 저는 잘 아시다시피 그 도시 문제 전문가로서 일찍 일본에 유학 가서 도시 문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게 20년 전에 그 부산일보 창간 50주년 기념으로 부산 대개조로 지방의 교회를 나라는 책을 통해서 부산의 비전을 밝힌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벌써 부산시장 후보 운운하고 신문에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또 10년 전에는 고 안상룡 시장하고 시장 후보 경선을 벌려가지고 참 진짜 치열한 제가 0.1% 차이가 떨어져가지고 실패한 적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 뭐 새삼스럽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건 변하지 않는 제 신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라고 하는 지방의 제일 큰 도시가 산다는 것은 국가가 사는 것이고 이건 국가의 경쟁력이다. 부산을 살리는 길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래서 제가 부산시장에 도전을 했던 것인데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부산을 저한테 맡겨주면 부산을 세계의 도시로 만들 자신은 있는데 그 자신하고 부산시장이 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과정이 참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잘할 것이다, 작용 요건, 자질 이런 거와 현실적인 과정은 좀 그렇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재도전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고 결국은 부산 시민이 저를 선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 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정치판도 좀 오래 떨어져 있었고 부산 시민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면서 최종 결심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대사님은 뭐 워낙 여러 본래 뭐 시민운동 하시다가 대학 교수 또 이제 뭐 삼선 국회의원 그리고 이제 대사 주일대사 그것도 이제 아주 주요 국 대사를 또 3년간 하셨고 지금 이제 연구기관 대표로 계시고 참 다양한 인연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그냥 뭐 지난 10년 간에 이제 좀 평가, 이제 지금 현 시장께서 이제 내년 되면 이제 임기 10년 참선하고 이제 물러났는데 좀 어떻습니까? 좀 평가를 하시자면은 글쎄요. 부산에서 제일 많이 보는 단어가 다이나믹 부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캐치프레이즈죠, 현 시장에.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다이나믹 부산 맞나? 네. 아니면 거꾸로 안티 다이나믹 부산인가? 네, 그건 부산 시민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감정적인 어떤 평가보다는 네. 모든 건 지금은 수치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치가 되게 동계. 예, 부산의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 부산의 총 생산량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가느냐, 줄어드느냐, 부산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냐, 떨어지느냐, 부산의 일자리 수가 늘어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 이런 통계수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뭐 얘기를 필요는 없고 또 현직 시장에 대해서 네. 아직 시장 자리에 있는 분에게 네.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예의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상 출신 국회의원이고 집도 사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상은 서부산입니다. 그래서 북구라든지 네. 사상구라든지 또 사하구라든지 강서구라든지 이런 서부산, 쪽에서 봤을 네. 때는 네. 이건 너무 동구산하고 너무 격차가 나는 거 아니냐. 동서 일차 심각하죠. 예, 그래서 뭐, 이, 동고 서조, 예, 서조 예, 이런 예, 말을 하는데, 예. 그런 어떤 지역 간의 격차 문제 이런 건 지금 좀 심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산에 좀 활로를 찾으려면, 다음 이제 활로를 찾으려면 뭐 어떤 방향에서 지정을 펼쳐야 할 것인가. 일찍 아까 말했습니다만 이 예, 예, 지방이 어떻게 예, 예, 나라 아유, 참, 예, 이 부산일보 옛날 활자지 예, 예, 예. 이 책을 제가 입사하고 그 책을 제가 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입사한 직후에 예, 예. 그래서 이 책을 썼습니다만 그 우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책 속에서 그 부산의 마스터 플랜을 예. 부산의 그 비전을 다 밝힌 적이 있습니다. 부산의 마스터 플랜을 부산 발전 5개년 계획 이런 걸 분명하게 부산 시민들 앞에 확실히 제시하는 겁니다. 부산 이렇게 변할 수 있다. 5년 후에 변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근데 그 첫 단계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시작을 한다. 내부는 이렇게 협조해 달라. 그리고 돈은 어떻게 재정은 어떻게 조달한다. 등등 계속 마스터 플랜을 밝혀줘야 됩니다. 그런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산을 자꾸만 세계, 그 서울 또는 동남권 네. 이 개념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인구 350만, 과거에는 400만 아닙니까? 네. 이건 작은 나라보다 큰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는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그때 그 그림 위에 그렸던 것이 이게 부산이고 네. 부산이 신의주를 통해서 동구권을 통해서 모스크바로 네. 부산이 신의주를 통해서 이스탄불을 통해서 파리로 그래서 대륙간 횡단 철도를 네. 네. 가고 그다음에 이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서 세계로 가는 비행기가 출발하는 그 부산이 세계 중심이 가능하다. 적어도 아시아의 중심은 가능하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놨던 거거든요. 이게 가덕 신공항에 대한 그림입니다. 네. 20년 전에 그렸던 그림인데 부산에 자꾸만 그 백화점이나 무슨 아파트 높이 올라가는 거 보고 부산이 많이 발전한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저는 그렇지 않다 네. 그럽니다. 신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것이고 네. 그런 것이 항만하고 연결되지 않으니까 부산 항만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순위가 떨어지죠. 네, 그래서 신성장 동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저는 신재생에너지라고 보거든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지금 구라파에 가면 바다의 해상 풍력을 이용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제가 이번에 가서 엄청나게 보고 왔는데 120m에 날개 하나가 뭐 60m 이런 식으로 네. 바다의 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농장처럼 그것들이 돌아가면서 전력을 일으키면서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있거든요. 그 부품 만들어가는 이게 항구에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바다를 끼고 앞두고 있는 부산에서 왜 이런 걸 못하는가. 동해 다 있지 않습니까? 남해.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해상 풍력 단지와 같은 이런 산업을 일으키면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거는 전부 기계로 다 찍어낼 수 없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조선 산업이 뛰어난 곳에서 가장 유리한 산업입니다. 부산하고 바로 딱 맞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부산은 바다입니다. 땅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쩔쩔 매지 말고 산으로만 자꾸만 기어 올라가지 말고 바다를 이용하는 겁니다. 바다를.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도 바다를 얼마든지 육지로 만들어내는 기법이 지금 얼마든지 발전되어 있고 옆에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코베는 물론이고 코베 로코 아일랜드는 큰 도시를 매립했지 않습니까? 동경만도 전부 매립입니다. 하네다 공항도 다 매립입니다. 뉴욕도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런던 전부가 매립지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를 형성해내는 것이죠. 결국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현실화시키기 위한 시정 최고 책임자의 능력, 그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순위에 꼽을 자격 요건으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 사약적 상상력이 좀 풍부하고 사약적 상상력을 현실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다시 말해서 꿈을 현실로 끌어내는 능력. 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능력이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일의 물꼬를 틀어내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걸 어떤 책에서 쉽게 가르쳐 주지는 못해요. 포설할 수 있는 능력. 사전에 돌 한 점을 던져놓고 일을 시작하면서 그 던져놓은 한 점의 돌이 일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전 포석의 능력. 그런 꿈을 현실화시키면서 포석을 던져놓고 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행 능력인데요. 새누리당 내에서도 요즘 뭐 이제 지금 현재의 이제 광역단체장 선출 규정이 좀 여러모로 좀 폐쇄적이고 기득권, 그러니까 당내 기득권 세력들에게 너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이 있어서 그걸 좀 개정해야 되지 않나 여론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좀 일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부산 시민이 원하는 시민의 민심이 담겨 있는 시장을 뽑아내는 제도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는 좀 그러지 못했던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의 경선 제도는 여론조사도 일부 있습니다만 당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원들은 국회의원들이나 지구당 위원장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회의원, 지구당 위원장 몇 사람만 딱 잡으면 시장 후보가 될 수 있는 이런 거가 있다. 그래서 일단 나오는 게 당심과 민심의 괴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을 집결을 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걸 잘 아시고 공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는 공천을 하지 않고 시도지사는 경선을 하되 국민경선을 가겠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국민경선을 가겠다. 국민경선을 가면 부산 같은 경우에 만약에 1%가 투표에 참여한다 그러면 350만이니까 35만이 할 거고 0.5% 간다면 뭐 더 적게 할 것이고 하여간 적은 당원 중심이 아니라 일반 시민 중심의 국민 경선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결정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정식으로 이제 출사표로 이제 던지실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아주 고민을 거듭하실 텐데 이런 뭐 경선 규정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부분도 영향을 좀 뭐 한 미치겠습니까?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실패했던 것이 현재 경선 제도의 불합리한 점 때문에 컸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부산 시민들이 절 바라고 있다면 경선 제도 때문에 못하겠단 말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참 이 두 가지 속에 지금 갈등을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시민들 좀 더 뭐 더 열심히 만나보고 이야기 들어보고 부산의 민심을 확인해보고 그런 제도 운운하지 말고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 하라 하는 그런 걸 제 가슴을 느끼게 되면 해야죠. 지금 저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대사님께서 20년도 벌써 더 된 시점에 쓰신 책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신공항 문제 뭐 대통령께서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거신 사안이기도 한데 뭐 임기 중에 어느 정도의 뭐 좀 성과를 좀 낼 거라고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결론적으로 성과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만은 대통령께서 지켜주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걸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을 일은 아니고요. 그렇죠. 아니고, 맞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것이 가덕도
입지에 왜 가독도에 들어서야 되는가, 입지의 타당성, 그 다음에 신공항의 산업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논리적 뒷받침, 좀 더 보강이 되고, 그 다음에 시민주를 모집해서 이런 걸 만드는데 국비에 막 100% 우선하지 않고 우리도 충분히 그걸 뒷받침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시민주 공모 뭐 힘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일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 또한 역시 시장의 역할이 막 결정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시장이 그런 논리적인 그걸 전문가들 동원해서 충분히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다시 대통령을 다시 한 번 더 설득해내고 중앙부처를 또 설득해내고 부산에 가면 안 된다고 떠드는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떠드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설득하고 타협을 가하고요. 우리가 신공항을 가덕도에 이제 유치하겠다면서 펴왔던 전략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초기 접근 방법에서부터가 잘못되었고 신공항이라고 신자 붙이는 것부터가 잘못되었고 김해 공항이 단순히 이전하는 걸로 하면서 군사공항과 어떻게 분리를 시키고 이런 작전으로 나갔어요. 신국제공항을 원하는 지역은 다 신청해라. 이런 걸 하지 않도록 그렇죠. 미리 정부 중앙부하고 이런 것은 공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중앙정부가 쫙 전문성이 검토해가지고 딱 지정하는 것이지 지역별로 검토하면 전부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막 머리 깎고 야단이 납니다. 그걸 설득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전 작업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럼 대사님이 보시기에 부산시를 성공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끌 자질 중에 리더십의 첫 번째 조건은 준비다.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이 리더에 가 있어야 준비되어 있는 걸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 리더의 자리에 가 있으니까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얼마나 능력도 떨어지지만 경륜이나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들이 리더의 자리에 가 있어가지고 나라 일을 망치는 경우를 얻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시장도 부산시장이 될 만한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해왔느냐. 예. 부산시장이 자리를 담배서 하면 안 되고 나는 행정이 치밀하든지 행정이 나는 오히려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진짜 부산에 대해서 요구하고 골몰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부산 시민들을 뭘 생각하고 있는지 부산 시민에 대해서 이해심 이런 거 다 있는지 이런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역량이 있어야 돼요. 역량이. 이런 조사하다 보면은 참 뭐 젊은 뭐 이제 의원들이 또 이 또 강세를 보이는 이런 좀 보시는 좀 어떻습니까? 좀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가 망사다. 네. 인사가 다 망치는 걸 봐.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정권 왜 망했냐? 인사 때문에 망했다. 이걸 많이 봐왔잖아요. 그렇죠. 제자리에 일할 만한 사람이 안 가있다. 아마추어들이. 능력을 아마추어들이 가서 일 다 망친다. 부산시장을 뽑을 때는 왜 그걸 또 잊어버리고 있느냐. 왜 그걸 잊어버리고 있느냐. 그 왜 잊어버리고 있느냐를 내가 생각해보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싫다. 이런 거 들어서 나 싫다. 에이. 염증을 내긴다, 이 말인 거죠. 제일 젊은 놈이나 해봐라. 뭐, 이런 기분이 있는 것인지, 뭐, 시민들이 감정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히스토리도 있고, 백그라운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몇 개의 정권들이 인사 때문에 다 망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인사가 망한 이유는, 아마추어들이 나라를 망했다고, 개탄을 하면서, 지 사는 동네 장을 뽑을 때는 왜 그 생각을 못 했었냐. 오늘 뭐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항상 이 시사식당의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대사님하고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여기는
사상구 개법동에 있는 삼락 제철구. 네. 뭐 꽤나 유명한 집이더만요. 이야. 옛날에 여긴 또 대사님께서 이제 삼선 국회의원 삼선 하시면서 이제 지역구니까 아마 아주 잘 아시는 될 것 같은데. 예, 잘 알죠. 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굉장히 유명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왜 유명하겠습니까? 맛있으니까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이 제척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상의 아주 그 명물입니다. 참 이 집 반찬이 유별나게 맛있어요. 제가 만나는 유명한 사람들, 또 유명한 무슨 영화 배우나 가수들이 우리 지역에 혹시 오게 되면 그 사람들 데리고 뭐 애매한 일식집이나 어디 집 때 가봤자 그 사람들 감동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 제척국으로 데려오면 다 맛있다 그래요. 저도 뭐 대사님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와서 먹어보니까 참 술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게 아주 해장에도 아주 좋은. 예, 그리고 이 제첩은 중국산이 아니고 이건 다 이 북산 제첩들입니다. 대부분 중국산을 많이 쓰는데 그 믿어도 좋습니다. 아이고, 오늘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